요즘 관광의 흐름은 스토리 관광이라고 하죠. 유적이나 관광지에 이야기를 입히는 건데요. 전남 지자체들이 역사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미하는 관광에 점차 눈을 띄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호남 근대화의 일번지이자 일제 강점기 수탈 도시란 두 얼굴을 가진 목포의 아픈 역사를 듣습니다. 엔1번 용사관과 동양 척식회사 등 일제식 건물이 산재한 목포 구도심을 문화 역사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도 스토리 관광 사업의 일환입니다. 건축물이 일단은 옛날 건축, 근대사 건축물이다 보니까 신선한 느낌이 있어서 뭐 하는 곳이지? 하고 왔는데 아, 이곳의 역사는 이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구나. 뭐. 200년 전 다산 정약용의 숨결과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강지는 100만 명이 찾는 전남의 대표적 스토리 관광지입니다. 좀 세상이 좀 어지러운데 뭐 다산 선생 같은 분들의 어떤 그 흔적들을 또 우리들이 이렇게 자취를 되밟아가면서 마음을 좀 도사리고. 최근 들어 빼어난 경치가 아니더라도 좋은 이야기와 사람 냄새가 풍기는 곳이면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관광객들은 인생 공간을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이 경력이 쌓이게 되면 정말 자연스러움, 우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보시면 이제 자연과 생태, 음식이라는 관광 자원에 비해 이야기 덧씌우기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전남이 스토리 관광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